약간 통통해서 썼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요리는 내가 준비해 줄게. 자, 오늘의 요리 다이어트 식단 공개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짜잔 이겁니다. 저한테는 밥과 같은 존재. 짜잔, 이게 바로 이 포만감과 식임섬유가 가득한 콜리플라워 라이스. 오, 야, 저게 뭐야? 처음 봐요. 네, 콜리플라워는 다이어트 할 때 정말 괜찮은 음식이에요. 미국 대통령 주치의가 선택한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합니다. 오, 야, 그래요? 네, 그 미국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고기랑 패스트푸드만 너무 좋아해서 체중 관리가 필요할 때 주치의가 권한 음식이 콜리플라워였는데요. 열량은 낮고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가 천천히 돼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일명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는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 좋다. 역시 제가 백악관 스타일로 밥을 먹고 예, 있잖아요. 그렇네, 그렇네. 네. 볶음밥을 하는 거예요. 어, 볶음밥이 되네, 저렇게 하면. 뭐야? 달걀 볶음밥. 야. 고슬고슬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야, 이것도 뭐예요? 두부인데요? 두부예요. 두부구나. 다이어트 할 때 두부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당근. 당근을 넣고요. 당근에 여러분. 달걀. 그래요. 전을 붙일 거예요. 아, 두부전. 아, 저거 맛있겠다. 이거는 진짜 맛있다. 저거 맛있겠다. 그렇죠. 두부전에 콜리플라워 볶음밥에. 아, 아고. 나도 이거를 먹어. 아, 나 배고파서 눈물. 우와. 배고파서 엄청 맛있는데? 그 이 다이어트가 진짜 말은 쉬운데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잠깐 이거 먹으면 또 효과가 없어. 그러면 또 다시 요요 오고 하니까 이거를 정말로 밥이다 생각하고 이걸로 완전히 바꾸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우리 맛있게 식사 다 끝났으니까 후식 먹자. 후식? 후식? 야야야! 안 돼, 안 돼. 후식은 내가 오늘 특별히 널 위해서 준비해왔어. 뭐 이런 거 말고. 아! 후식은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맛있는 거를 준비해왔어. 기다려봐. 예, 또 뭐 다른 거 줄까봐 아예 미리 준비를 그러니까. 해놨네요. 후식. 생일 축하합니다! 오! 아, 생일이었나보다. 진짜 완전 깜짝 파티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 사랑하는 우리 은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핑크핑크 사랑해. 자, 언니 사랑해. 소원 빌고 촛불 커. 하나 둘 셋 몸매. 아, 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네. 저를 살려준 친구들. 아. 자기가 생일인데 미역국 챙겨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하는데 아니 그날따라 지방 촬영 가가지고 생일인데 못 챙겨줘서 그게 마음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생일 축하해 줄 수 있어서 너무 또 고맙죠. 잘 먹겠습니다. 나 너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 진짜 맛있죠? 다이어트 식사하시고 잠깐만.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사하신데 지금 생크림 딸기 케이크를 저렇게 예. 노노노노 제가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 퍼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방에 나 맨날 두부랭이거든. 근데 잊어버리니까 가방에 넣고 이렇게 먹어. 자 하나씩 드세요. 네. 나 이거 있어야 든든해. 나 이거 없으면 불안해. 아이고 생일 축하해. 고마워. 저게 뭘까? 아, 궁금하네. 이게 바로 그 비에나 17이라는 유산균. 비에나 17. 때로는 이렇게 달콤한 케이크나 탄수화물 먹고 싶잖아요. 빵 생각났을 때 요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래. 얘들아, 요거 하나 네. 섭취했으니까 퍼먹어. 네, 저 봐봐. 오늘 마음껏 먹는 거야. 와, 오늘 마음껏 먹는 거야. 오 예.